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일단 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또 모처럼 공개방송을 또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오전 방송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랑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을 따로 올려놨고요. 오후 방송 같은 경우에는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원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또 녹화 방송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뭐, 일단 다행히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전일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 회원방송 중에서도 시가가 저가가 될 것이다. 그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예상대로 오늘 전일 시가가 저가가 형성되면서 오늘 다행히도 반등이 나타났고, 그래서 일단 위기는 한번 넘겼습니다. 위기는 넘겼는데, 오늘의 이제 이 시장 반등을 어떻게 봐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우리가 좀 시장에서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미국 장이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한번 오늘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이제 코스피가 1%대 반등, 그 코스닥도 1.5%대 반등, 환율이 이제 1128원을 가리키고 있고,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매도세가 조금 더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여전히 이제 매도를 또 나타내는 모습. 대신 연기금에 대한 매수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양매수가 좀 유입됐지만, 또 연기금은 또 일부 매도 물량이 좀 줄여졌다. 그래서 연기금에 대한 매도는 지금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 봐야 되거든요. 네, 일단 수급부터 한번 같이 보면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삼성 SDI,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 물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45분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그래도 모더나에 대한 부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그렇게 지금 유출하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거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됐다. 자, 삼성 물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 더 저가 권역에서 올라오는, 그리고 포스코는 오늘 또 다시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다시 외국인들은 일부 당겨 올리는 모습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매수가 도입됐는데, 뭐 지수에 대한 분위기를 봐야겠죠. 지수에 대한 분위기에서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좀볼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연기금을 보면, 연기금은 이제 현대차, 기아차. 일단 현대차하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 대한 투자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다시 반등이 강하게 좀 형성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주가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그에 따른 이제 반등성. 그리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대모비스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제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그 부분까지도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에 대한 반등을 좀 나타내는 움직임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코스닥에서는 개별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연기금이었다, 그렇게 또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유입됐는데,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미국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알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미국장에서는, 미국도 반등이 나왔지만, 사실 우리가 이 반등이 뭔가가 엄청난 반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사실. 그만큼 이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한 반등이 일부 나타났다라는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이 어제 이제 반등이 나왔더라도 이 반등폭 자체가 강하진 않았어요, 사실. 그리고 시가가 높게 시작했고, 종가는 좀더 빠져서 끝나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도, 자, 반등은 좀 붙였는데, 나스닥보다는 좀더 반등세가 좀 강했습니다. 그죠? 봉에 대한 캔들 길이가 훨씬 더긴 모습이고.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봐요. 똑같은 이제
다우 같은 경우 1.2%,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0.7% 올랐는데, 왜 다우 증시가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지금 시장에 대한 키워드, 그러니까 요번에 빠지기 전까지에 대한 키워드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일단 빠진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전에도 미국이 물가상승률 10% 이상이 올라왔을 때 그때 패닉, 말 그대로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면서도 한편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아, 이렇게 약달러 기조가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물가상승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때도 연준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었고, 이번에 연준이 상당히 친정부적인, 그러니까 상당히 소극적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왜 나스닥보다 다우증시 훨씬 더 반등이 강한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나스닥에 대한 기술주들이 반등을 붙이더라도 그 반등은 제한적인 부분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올라온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그 반등이 신고가를 갈 수 있는 반등은 지금 상태로는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사실. 차라리 신고가를 가는 반등이 나올 거라면 여기서 하락폭은 더욱더 커야 된다고 봅니다. 하락을 더 밀려야지만 그에 따른 반등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기술주를 결국엔 사야 된다, 대신에 지금보다는 좀 더 하락폭이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다우증시 좀 더 반등 나왔던 것은 결국 지금 시장의 키워드가 바로 경기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미국은 오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마스크를 벗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률 40%가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도 하루에 3만 명씩 확진자가 나와요. 그런데도 마스크 벗고 다녀요. 우리나라로 인구 대비로 치면 한 5천 명 정도 돼요. 그런데도 마스크 벗고 다닙니다. 왜? 아, 이제 끝났어. 끝났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럼 결국엔 지금 시장에 대한 키워드는 여전히 보복 소비. 소비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바뀐 게 없었기 때문에. 또 바로 경기 회복에 대한 키워드가 있다는 거죠. 경기 회복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지금 에너지주들이라든지 또는 원자재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저가 권역을 찍고 올라왔거든요. 그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거는 결국 시장은 가격 메리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순환매라는 부분도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키워드가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의 확실한 키워드는 기술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술주가 다시 한번 키워드로 잡히기 위해서는 후반기에는 돼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5월달 시장을 보면, 5월달 말까지를 본다면 저는 지금 상황과는 별반 다르지 않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바뀌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사라져야 돼요. 그럼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부했던 게 뭐였죠? 첫 번째는 공급을 확대하든지, 두 번째 유동성을 축소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급 확대는 못하고 유동성을 축소를 해야 되는데, 유동성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우리가 테이퍼링을 하든지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지표가 잘 나와야 되는데, 그 고용지표는 결국 5월 달에는 이제 발표 없어요. 6월 달로 넘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5월 말까지는 이 흐름 자체가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감안한다면, 지금 시장에 대한 다우증시에 대한 반등이 좀 더 강하게 형성된 것이 충분히 논리적으로 인과관계에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철강 관련주들이 조금 더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중소형주들 많이 빠졌어요. 대신 대형주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런 철강 관련주들이 빠진 것은 중국의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4%가.
그 부분도 영향을 일부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그 하락으로 이제 끝날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일부 하락세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락을 가지고 너무 막 여러 가지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은 경기 회복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나 그런 경기 회복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6월달부터 또다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고용지표 어떻게 발표되든 그 발표에 대한 결과가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또다시 한 번 더 변곡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정말 반등이 강하게 형성됐다면 조금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뭔가에 대한 변화를 주는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거래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래량이라도 많아졌다면 바닥권에 누군가 들어오는 물량이라 해석할 수 있지만 거래량 자체가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었고 거기 기관은 매수를 했는데 투신과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매수였어요. 그러면 지수를 잡아주는 느낌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기금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투신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매도를 여전히 나타냈어요. 자, SK하이닉스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죠. 그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한 반등은 조금 제한될 수 있겠다. 대신에 다음 주 정도까지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더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오늘 공개 방송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일 시가의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는 긍정적이었다. 대신 이후에 지금 현재 상승은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대신 다음 주 중에는 또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과정 그런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놓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반등 자체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봐야 되겠죠. 봐야 되지만 오늘에 대한 반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 이제 하락은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의 반등으로 길쭉은 이제 주도주다 그것도 어렵지 않나. 지금은 아직까지는 바뀐 게 없는 상황에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일부 길쭉 반등은 이루어졌다. 그 정도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시장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우리가 일부 현금 반드시 들고 가셔야 되는데 또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길게 보는 것보다는 조금은 수익을 좀 챙기면서 시장을 조금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작정 길게 들고 가시는 것은 물론 바닥에 있는 대형주들은 그게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대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일부 이익 실현을 하시면서 수익을 챙겨가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이제 순환매가 좀 불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시장이 방향성도 없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제 풀어가기가 힘든 시장인데요. 하지만 이제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올 말 정도 되면 또다시 한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미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시 한번 더 해석을 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개별주 종목별로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장 추천주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크게 시장에 대한 종목군들에 대한 궁금한 건 없으실 것 같고요. 대신 좀 더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종목 몇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공개 방송 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었습니다. 자, 이화공룡하고 이제 인피니티 헬스케어 그리고 코맥스 준비를 해봤었는데요. 일단 이화공룡 같은 경우 이제 중소형 건설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선을 또 1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2007년도에서 2008년 넘어갈 때 이화공룡하고 특수건설 이 두 가지 기업이 대선 4대강 건설주 대장주로서 상당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던 기업들이었어요. 최근에 또다시 재건축에 대한 얘기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대선으로 다가갈수록 저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화두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이 건설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대형주로 본다면 우리가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것들이 여전히 저가 권역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걸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대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된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건설주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해드렸던 것처럼 그런 종목 한번더 눈여겨보시고, 이화공정은 단기적인 부분에서 시세가 한번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요. 두 번째,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화가 현재 상당 부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재평가 기대를 해보고, 자, 코맥스는 사물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홈 네트워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민간 분양에 이용할 때 거기에서 이제 인터폰을 설치하는 기업이 바로 이 코맥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B2B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단은 월요일, 화요일 날, 5월 18일 날 저희가 빨간 주식 특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 때도 일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1강부터 3강까지 진행을 하고, 저희가 이런 특강을 할수 있는 것이 수익률이 좋은 전문가 몇 명만 이제 순위권에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수익률도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특강을 진행을 하는 거고, 아시다시피 뭐 매매 내역을 전체 다 오픈하는 전문가는 저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다고 보고 한번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더 저렴한 가격대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본 방송을 못 들으시더라도 녹화로 다시 보기가 또 2주 동안 가능하시니까요. 상관없이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그리고 이제 제 책이 이제 출간이 되었습니다. 뭐 기분이 예전에 이제 서울 10년 전에 이제 서울에 올라왔었는데, 그때 생각이 불현듯 갑자기 좀 났고, 예, 10년 넘었죠. 이제 11년, 12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뭐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이제 젊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조금이나마 저의 짧은 지식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또는 이제 대형 서점에 가시더라도 책이 비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좋은 리뷰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책 내용은 또 다음에 또 제가 또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다행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저 또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빠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다음 주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시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장은 개별주는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대신에 지수는 일부 조정은 감안을 해서 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